오늘 지금 데뷔 첫 승이에요. 네. 정말 오늘 씩씩하게 잘 던졌는데 네. 첫 승 소감이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마운드 올라가기 전에 그냥 어떤 상황이든 올라가서 그냥 제 공 열심히 던지자라는 생각으로 던졌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사 1, 2루 상황에서 어제도 등판해가지고 이제 뭐 긴장감을 풀었겠지만 오늘 굉장히 좀 떨리는 상황에 나갔을 텐데 그때 마음가짐이 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때 뭐 떨리다기보다는 그냥 마운드 올라가서 그냥 스트라이크 많이 던지자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그 첫 승 축하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의 뭐 MVP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오늘 끝나면은 용진이 형 상을 받을 것 같은데. 아. 용진이 형한테 또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어려운. 너무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는 만큼 제가 더 야구장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프로 데뷔 후에 이렇게 MVP 인터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도 좋고 또 그동안 승리하는데 첫 승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은 제 뒷바라지 열심히 해주시는 부모님 정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합 전이나 이제 뭐 항상 마운드 올라가기 전 이럴 때 선배님들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특히 흥년 선배님께서 마운드 올라가서 긴장 놓치지 말고 더 쪼여서 해보자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 계속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 코치님 이영상 코치님께서 되게 저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다고 하고 싶고 기회 주신 감독님이랑 코치님 이제 다 감사드리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뭐니뭐니 해도 본인이 정말 호투를 하면서 팬들에게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네. 오원석 앞으로 어떤 투수로 팬들이 기억하면 좋을까요? 어떤 투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일단 마운드에 올라가면은 믿음직스러운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SSG 팬들이 오원석 선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할 겁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석 선수였습니다.